말씀을 나눠요.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.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시며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. 이 세대는 무엇과 비슷할까요? 마치 아이들이 편을 나눠 서로 소리치며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울어도 슬퍼하지 않았다네 하며 노는 것과 같군요. 요한이 나타나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을 때는 저 사람 미쳤어 하더니 내가 와서 먹고 마시기도 하니까 저것 봐, 저 사람은 먹고 마시며 세리와 죄인하고만 어울리네 하고 말합니다. 하지만 하느님의 지혜가 옳다는 것은 이미 나타난 결과로 알 수 있습니다.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.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, 안다는 사람들과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감추시고 오히려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니 감사합니다. 그렇습니다, 아버지. 이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신 뜻이었습니다. 아버지는 저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. 아버지 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이 택한 사람들 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.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나에게 오세요. 그러면 편히 쉬게 할 것입니다.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세요. 그러면 쉼을 얻을 것입니다.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습니다.